제가 금붕어 심을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왠지 이번에는 고등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? 이분 약간 좀 고등어 느낌이 오는데? 짭짤하게 만들어 주세요. 자, 알겠습니다. 그 안동 강고등어, 안동 그 간제비분이 간을 하신 그런 느낌으로 한번. 근데 되게 좀 우직하게 만들고 싶어. 아, 잠깐만. 일단 아. 여기서 인어를 못 바꾸죠. 어떡해? 아쉽다. 출삭되는 이미지로. 저는 되게 근육 하면서 좀아 고등어 사진을 좀 봐야겠다. 말이 고등어 심이지 고등어 사진을 안 보고 만들면은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요. 제 휴대폰을 상상 고등어가 되지 않게끔 진짜 고등어를 좀 볼게요. 어씨 사진 보니까 좀못 만들겠네. 고등어야. 고등어가 다 그냥 도마 위에 올라가 있네. 활기차게 헤엄치는 사진보다도 그냥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진들이 많구만. 보자. 근데 파닥파닥 하는 거 귀여워. 자, 지느러미가, 아, 약간 좀 유사하긴 한데, 이쪽으로 가면 될까? 약간 등 푸른 생선 하면 고등어잖아요. 등 푸른 느낌이, 이거 어때요, 이거? 이거 나름 좀 괜찮은데? 너무 검정도 아니면서? 이건 좀 무늬가 안 맞는 것 같고. 이거 어때요? 제가 약간 이렇게 일자 눈을 좋아합니다. 위쪽?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? 각진 느낌? 이렇게 돼야 되나? 이거? 네네. 저는 원래 입이 조금 작은 걸 좋아합니다. 하지만 이분은 입이 큰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, 눈이 조금 아쉽네. 선생님은 눈썹도 조금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조금 각진 느낌으로. 이거 좀 괜찮네요. 지금 인간심 하나랑 금붕어랑 고등어랑 해서 그냥 셋이 하하호호. 친구친기 하는 걸로. 이걸로 할까요? 얘가 조금 더 진하니까. 얘가 되게 밝다. 아, 왜 눈 이거 세모 모양 두 개밖에 없지? 아쉽다. 이게 조금 더 진한 느낌이라. 근데 지금 고등어도 점점 순해지려고 하고 있어. 안 돼. 좀 내려야 되나? 소꿉친구 컨셉. 과연 그 둘은 어떻게 만난 것일까? 얼굴을 내가 너무 올렸나? 살짝. 네, 괜찮아요. 눈썹 좋고, 여기를 조금만 더 나오게 하고, 이마. 되게, 옆모습 되게 화나 있는 것 같은데? 눈 조금만 더 줄이고, 코도 조금만 줄이고, 입은 됐다. 눈이 되게 크다. 내가 이렇게 많이 키웠나? 이마 주름? 이마 흉터? 흉터인가? 피부 특징인가? 이건가? 아니면은 아예 환한 쪽으로. 이거 어때요, 이거? 이거 상처. 상처 좀 마음에 든다.
이렇게 너무 좀센 거보다도 살짝 이런 세미 흉터로. 오. 머리가 또 남색은 없어요. 아쉽다. 머리 한번 좀 돌려볼까요? 우와, 되게 바다의 신 같아, 바다 신. 안녕, 난 고등어야. 아까 그거만 한게 없는데? 네, 그거 괜찮았죠. 세바도라다. 이거, 요거. 근데 멋있긴 하다. 아, 인어 만드는 거 재밌네. 아까 맞아, 문신 이야기도 나왔는데, 문신 한번 볼까? 문신이 이렇게 많았나? 이거 어때요? 포인트로. 여기다가 하나 하자. 팔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. 또 인게임 들어가면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해. 당신 지금 아주 충분해. 이건 다 인간의 욕심이야. 미안해. 된것 같아. 됐어. 이미 욕심 많이 부렸어. 인간일 때눈 바꿀까요? 한번 볼까? 뭐야. 이거 사대간 아닙니까? 아, 이거 안 되겠다. 이렇게 가자. 이게 그만큼 그 생선일 때 이게 더 커야 되나 봐요, 눈이. 이렇게 합시다. 해서 저장을 할게요. 고등어. 오. 이것도 공유할게요. 네, 생선일 때. 물고기일 때. 사진 대박이야.